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본문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싫은 이 지옥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 또 성장의 기쁨, 열매의 기쁨도 당연히 날마다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옥,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된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괴로움 당해도 힘들어요. 또 한 뭐 이렇게 정신 문제는 만약에 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불안 장애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 망하고 어려울 때 끝이 안 보일 때 그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서 살아간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고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 삽니다. 그래서 길게 말할 수 없고 첫 번째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적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뭐 대표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았으니까 인생 망한 인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중요한 것은 23절의 부자가 문제입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지옥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 뭐 좀 이제 하늘나라 소망이 가까워지는 사람이라 믿지 젊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현재적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나를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할 정도니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한번 보고 와야 돼. 그죠? 여러분 남편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전부 다 지옥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안 보이니까 그냥 살아요.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사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깨어보니까 아 천국이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정신 차리고 살 텐데 그죠.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하고 그의 사자들을 집어넣는 곳입니다.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받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흘린 눈물을 닦으시고 영생의 축복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중에 물론 기도에 관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 물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천국을 믿는 이 지옥을 믿는 그리고 지옥에서 해방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계시록 14장에 아까 얘기했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밤낮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누구든 이렇게 분명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곳.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막 역사 일어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생명 새 생활을 이번 주부터 이렇게 강의하는데 녹화하다 보니까 삼과의 천국 등록 열람 거기 보니까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 다니엘 뭐 구약의 인물들은 보니까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만요.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호적 등본이 저는 강원도 고성구 도성면 천진리 주택 35호 돼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늘 목사님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죠. 전영수 저 새 가족 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됐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에서 해방됐다. 작은 두 번째로는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것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음이라.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작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했는데 그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무너질 때, 흑암이 무너질 때, 재앙이 무너질 때, 저주가 지옥이 죽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죄와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불신앙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매일 매 순간 왜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임하면 되지 왜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사단을 한 번이면 꺾이면 되는 거지 매일 매 순간 흑암이 무너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왜 흑암 불신앙이 무너져라 왜 얘기합니까? 왜 얘기하기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도 폐해했지만 사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영혼의 하늘나라 가면 사단아 결박받아라 불신앙아 무너져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보니까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쭉 얘기하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 한번 가면 천국 갈 수 없고 당연히 천국 가면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네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지옥에서 고통하는 거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기겁하니까 안 되잖아.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도록.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근데 그건 안 되죠. 31절이 중요하거든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다시 말해 연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믿으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중간에 그게 없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이번에 새 생명 초청주일도 하고 택함 받은 자 유일한 영생의 길을 보세 말씀 증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라.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천국 가도록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도록 복음 증거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빨리 가서 나 전하고 싶다. 근데 너는 끝났어. 여기 죽은 사람도 이미 끝난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저도 이 메시지 이거 보면서 참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전하게 되어지고 관계할 때 정말 준비된 분에게 전하는데
가끔 운동하고 만나는 이 불신자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오락부락 생긴 분들도 있고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땡통 맞은 데다가 그냥 천국 지옥 있으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전하면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 안전하면 진짜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싸우면 진짜. 그래서 우리 교구도 보니까 뭐 이 오는 거 몇몇 분 보이는데 그 온라인 초청한 이후에 온라인 초청이 현장 등록이 안 됐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새벽 기도하고 관계 전도 하려고 지금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결론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관계했던 요 롤테캐슬 앞에 세탁소 사장님이 여자분이 이번 주 오셨어요. 저도 얼마나 기쁘든지. 그 여자분인데 남편 얼마 전에 이뭐 여자분이 뭐 50대 초반 중반 됐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암으로 소천하고 그래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몇년 그 전에 영접하고 캠프대 영접하고 이 교회 바로 앞이거든요. 롤테캐슬 앞에 이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근데 또 뭐 병원에 검사하니까 뭐 유방증이 어디죠? 뭐 약간 종양이 있는데 그거는 종양이 악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있으니까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패닉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복음 받고 이제 오셨어요 이번 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체질이 날마다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